이야기는 약간 우리들이 살면서 뭔가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그 두려움하고 호랑이하고의 어떤 느낌을 조금 맞춰서 지은 제목입니다. 특이하다고들 하시는데요. 사실은 제목 자체에 큰 의미를 뒀다기보다 그 어른들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뜻이 여름에 되게 무더위에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라서 그 손님들을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들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문구를 다시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영화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겨울손님이라고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. 전작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 호기심을 더 갖고 그런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구조 자체가 주는 재미 혹은 그것이 이야기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다면 이번 작품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주인공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쫓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적으로는 조금 전작들보다는 구조적으로 심플해진 느낌이 있고요. 그래서 약간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전작들에 비해서. 영화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냥 어떤 흐름 자체가 그냥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접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 영화도 그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